축하해주시는 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의 말을 전하고요. 엄청나게 컴플렉스였던 이 다리를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들어주실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자라는 게 뭐 일자 많은데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이 다리 붙이면 뭐가 중간에 뜨나요? 한번 프리랜서 모델 아라입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걸을 때도 부어서 뭔가 종아리에 뭔가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는 느낌도 엄청 났었고요. 심한 날에는 좀 무릎이랑 이제 종아리 부분이 아프게 되면서 항상 부었었는데 내일 수술을 받고 난 뒤 제 다리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현재 프리랜서 모델 강아라입니다. 지금은 현재 피팅 모델이랑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이럴 모델도 하고 있고 홍보 촬영이나 제품 촬영 뭐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수술을 하려고?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 꿈에서 그리던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려고 왔는데요. 솔직히 기대만 돼요. 걱정은 하나도 안 돼요. 원래는 이제 부종이 없었었는데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야식도 엄청 좋아하고 특히 막 떡볶이 나 치킨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붓고 붓고 또 붓고 그리고 나중에 붓고 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땡땡해서 손가락만 너무 아프고 풀려도 그 다음날 똑같이 부어있고 콤플렉스에 대한 에피소드가 피팅 촬영을 할 때 이제 포즈를 취하잖아요. 다리 모양을 되게 자유롭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자세를 하면 아 두껍게 나오니까 뒤로 그냥 좀 더 빼야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세가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포즈를 연습하고 할 때에도 오히려 다리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포즈를 하다 보니까 모든 모델 일을 함으로써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한적이고 네, 자신 있게 그냥 어느 각도에도 다리를 하고 싶은데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라야 안녕. 그때 너는 짜파게티 하나, 신라면 하나, 라면 볶이 하나 해가지고 맨날 라면 세 개를 한 끼에 같이 먹었잖아. 하루에 한 끼만 라면으로 때웠어도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프리랜서 모델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차게. 네, 들어오시겠습니다. 1절 앉으실게요. 이제 요 정도만 해도 하지정맥 증상 중에 하나도 맞아요. 초음파를 찍어보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건데 피곤함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혈관 초음파를 찍으면 이제 결과가 나와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다리가 아프고 무겁고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런군요. 이렇게 고통받은 지가 몇 년쯤 되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종아리가 비대해졌었어요. 삼시세끼 라면을 먹었거든요. 스트레칭도 안 했고 푸는 것도 안 하고 그 상태로 20살 때 또 계속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더 부종이 심해지고. 예, 요 경우는 수술해야 됩니다. 초음파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 이건데 연구가 괜찮아요. 없어요. 오른쪽도 연구는 괜찮아요. 눈이 뒤에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수술은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맥순환 개선제가 있거든요.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우선 한 달 복용을 해보고 또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있어요. 발목 쪽은 압력이 높고 올라갈수록 순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한 달 뒤에 한 번 더 상태를 보고 추후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종아리가 저렇게 막돼 있는데 부종이 아니고 근육인가요? 네, 이건 부종이 아니고 근육이고 미용적으로도 전혀 나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수술할 정도는 안 해. 약하고 스타킹 그걸로 하면 다리가 일자가 될까요? 그거는 Nope.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You're not really fine. 강나라 님은 증상이 다리가 아프고 무겁고 피곤하고 다리가 붓고 불편하고 맥박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은 하지 정맥류 외에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초음파를 해보니까 수술 기준에 넘지 않았어요. 수술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이런 약물과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한번 먼저 시도해보고, 저희 병원은 항상 그 국제적인 수술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수술을 하는. 기분도 좋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뭔가 머리 띵한데 맞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료 상술이나 성형외과 상술이다 막 이런 되게 거짓 광고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임상 선생님께서 진짜 딱딱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제 캐치해주셔서 신뢰감을 얻기도 했었고, 처방받은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달 동안 임해보려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지만 다음에 봅시다. 네. 안녕. 한 달 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받은 약이랑 좀 안에 입어서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잘 때도 신고 자고 있고요. 확실히 제가 평소 다리 붓는 것보단 좀 덜 붓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수술 안 한 게 오히려 진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꾸준히 이제 스타킹이랑 챙겨주신 거 약 먹으면서 이제 좀 부종도 관리하고 좀 스트레칭도 자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시술 성형 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다고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